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막 순종, 믿음, 결단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과연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1차 포로기 때 끌려와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 그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엘리트 왕족과 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벨로니아는요, 정책이 있었는데 아시리아하고 완전 달라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 나라별로 뿌리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안에서 반란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 살갗을 찍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분산시키는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라의 핵심적인 엘리트들을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요. 그럼 대표적인 세뇌 교육을 위한 수단 세 가지가 있었으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식 음식을 먹여요. 세 번째는요, 바벨론식 이름을 쓰게 합니다. 창씨 개명이요. 이것이 바벨론화를 시키는 엘리트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다니엘이요, 내시였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환관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왕 앞에서 수발을 들고 왕 앞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환관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다니엘이 왕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슷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멸망이 누구 때문에 연장이 되냐면 히스기야 때문에 연장이 돼요.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연장이 되는데 망하는 것이, 그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예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아라,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잠깐만요. 이 예언을 왜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신이 나가지고 왕궁을 바벨로니아 사신한테 다 보여주죠. 그쵸? 아시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격퇴시키고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쳐 주셔갖고 물러간 다음에 막 전국에서 어떻게 이겼냐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지 않나라고도 보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왕을 갖다가 모시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씨 계명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시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정리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단 보게 되면 신바벨로니아는 이렇게 컸고요. 그다음 여기 메디아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대가 이렇게 컸고 신바벨로니아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었죠.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했을 때는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의 어떠한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벨드사살은 벨이 나의 보호자이자, 하냐냐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사드락은요, 마르둑의 명령. 마르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바벨로니아의 신이죠. 그렇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메삭은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군가? 그리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이래서 싹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같죠? 이름 다 바꾸잖아요. 뭐 기무라 뭐 이런 것처럼. 이거를 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벨드사살. 그래서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하고 교육을 통해서 음식하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요.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러 하였습니다. 왕을 모시게 하려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음식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두려워. 어씨 이러다가 나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얘네가 몸 상태로도 안 좋아지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어차피 3년 있을 거니까 10일만 시험해봐라. 10일 동안 시험해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3년의 교육과정 중 10일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요.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먹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채소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어떠한 지혜나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거든요. 아, 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누가 데리고 갑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트들로 키운 많은 젊은이들을 쫙 봐요. 다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 친구도 있고 사람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쫙 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떠한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주제가 정확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저는 너무 되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순종을요. 어느 순간부터 트렌디하지 않다라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옛날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